네,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누나를 이제 그려주는데, 누나를 그릴 때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버리면 안 된다, 그죠? 이 눈을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로 그린다. 이 상태로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데 이렇게. 아, 안에 들어가듯이. 그렇지. 그 다음에 지워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네. 비슷하게 나오죠, 각도가, 그죠? 오각 안에 있지. 왜 눈이 작아진 느낌이 들지? 요 느낌이 자꾸 안 나네요. 이 눈동자를 자꾸 바라봐서 그렇고. 차라리 눈동자를 크게 그리고 만들까? 눈동자를 아예 없애야 돼요. 아예 안 그려야 돼. 이런 것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중심선 그냥 잡아놓으시라고 했죠? 중심만 잡으라 했지. 이렇게 잡아놓고, 그죠? 그리고 코가 나오니까 코가 위치가 여기, 코가 제일 높은 코가 여기쯤에 있네. 콧볼은 여기 아래로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그리고 인중이 여기서 좀 튀나와가지고 입술이 여기서 갈라져서 입술 제일 위에 입술, 위에 입술 갈라지고. 입술의 입꼬리는 눈꼬리, 그죠? 눈물샘 대충 위치에 맞춰주면 된다. 그리고 아랫입술 도톰하게 여기까지 확해주고, 턱턱 접히는 거 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어주기만 하면은. 자, 요거를 이제 신경 쓰시기니까 어려운 거, 그죠? 요거 차라리 이 눈알을 그릴 게 아니라, 아직 눈알을 안 그려도 돼요. 눈알 그릴 게 아니라 그냥 이 피부색보다 살짝 어두운 색으로 눈두덩이를 그냥 이렇게 파놓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잘 해놓으신 거, 눈물샘과 눈물샘 이렇게 만나는 거. 눈물샘과 눈물샘이 이쯤에서 만난다. 그럼 나도 이쪽을 향해서 눈물샘이 와야 되고. 하나, 둘, 셋. 그죠? 이렇게. 각도가 하나, 둘, 셋. 근데 이 둘이 이 파란 부분이라고 했죠? 파란 부분, 그죠? 직선적으로 나타난다. 둘의 각도를 파란 부분에 맞춰서 잘 맞춰주자. 약간 요각도네요, 둘이. 둘이 요각도야. 얘도 둘이, 얘는 둘이 거의 꺾여있네, 그죠? 눈알을 덮어서 안으로 확 들어가고. 그래도 눈알은 이제 그리지 말고, 눈알을 먼저 그리면 여기 현혹돼가지고 눈 외형이 잘 파악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고, 눈꼬리, 나오고. 그다음에 아래 이거 조금 살이 조금 티나왔죠, 그죠? 이렇게 약간 아래 눈살, 요 파란색 맞추는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이거 요거를 표현해주고.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말려 들어가가지고 여기 눈물샘이 형성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티나온 곳 먼저 그려주고 자연스럽게 말려 들어가가지고 눈물샘 형성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이 거리를 맞추시면서 얘를 다듬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두께만 살짝 줘보는 거예요. 아이라인 두께가 살짝 두껍게 속눈썹도 나오고. 여기는 얇아지죠, 여기는. 상태에서 조금씩 보시는 거예요. 내가 눈이 살짝 이상한가 안 이상한가, 작아졌나 커졌나, 이렇게. 여기서 이제 미세하게 이제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쌍꺼풀도 추가하시고, 쌍꺼풀도 추가하시고, 눈알도 이제 눈알을 이제 그려주는데, 눈알을 그릴 때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버리면 안 된다, 그죠? 그냥 이 눈을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로 그린다. 이 상태로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데 이렇게. 안에 들어가듯이. 그렇지. 그 다음에 지워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비슷하게 나오죠, 각도가, 그죠? 그렇지, 오각 안에 있지. 그렇지.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에요.